뭐 준수한 외모에 노래도 잘하고 태권도 3단에 대학교 4학년 제대로 졸업했고요. 버즈비치비의 멀티 이펙터, 멀티 플레이어 작곡가 박인우 씨와 함께합니다. 왜 장가를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나 했네요. 왜 인트로. 결혼 안 하십니까? 네, 뭐할때 되면 하겠죠, 뭐. 조금 있으면 40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무슨 말씀? 조금 있으면이라뇨. 아직 한참 한참 남았습니다. 네, 남았습니까? 다음 주에 4단 승단 심사가 있습니다. 아, 4단. 드디어 네, 4단이 드디어 4단. 너무 하는구나. 오래 걸렸네요. 그 올림픽 종목에 네. 이제 태권도 겨루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거 저것도 이제 늘 거라고 뭐좀 약간 예고 프로가 차던데요. 그 네네네. 품새만 따로 해가지고 네. 하는데 그거 무슨 스타 찾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네네네. 뭐 동네 뭐 이렇게 그 지역에서 제일 잘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을 찾는데 한국 태권도 무용단인가? 프랑스에서 1등을 먹었는데 엄청 멋있던데 진짜. 아우, 그렇죠. 시범단은 진짜. 야, 이건 사람이 네, 아니던데요. 엄청나죠, 진짜. 절도가 있고 리듬감까지 있는 데다가 그 부드러운 동작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부드러운데 각이 있어. 아, 네, 맞아요. 야, 그거는 진짜 신기하죠, 그거. 예, 그냥 인간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몸이? 막 이런 게 정말 많죠. 품새 보다 보면은. 그런 걸 한번 해보시죠. 이제 4단 대수가니까. 근데 이게 품새를 이쁘게 하려면 진짜 다리가 정말 잘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막 정말 여기까지. 다리가 이게 또막 천천히 막착 올라가는데 각이 막착 살아있고 막 이게 돼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 다리가 많이 안 올라가서 겨루기를 하기도 버거운 뭐 그런 정도라 이게 유연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진짜 그거 이쁘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태권도 도장에 가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이걸 막 그럼요, 이거를 막 해야 예, 되는구나. 조져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 그걸 무리하게 조지는 게안 신경 하는 이만 못하기 신경통 때문에 생겨 신경통. 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지 않고 그냥 뭐 다리 이렇게 찢으면은 뭐 품새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120도 이상으로 찢고 막 이래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막 위로 이렇게 막 이쁘게 딱 이렇게 되는 올라가려면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그래야지 이제 진짜 정말 자유자재로 이렇게 발놀림을 할 수가 있는데 거죠. 저는 뭐 지금 앉아서 한 100도 찢는 걸로 아, 100도 만족하고 예, 정도면 100도 되죠. 110도 찢고 그러면 그렇게 찢어 놓으면은 열심히 차면 대충 머리 찰수 있거든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반동으로 네.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뭐 세계 대결이라 그래갖고 그 메이웨더랑 그거 하는 거 네, 봤는데 맥그리거랑 네, 했었죠. 그저 옛날에 안토니오 이노키랑 알리랑 하는 것도 봤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연식이 좀 됐거든요. 아, 70몇 년, 예. 79년도에 했는데 야. 그 라이브로 봤어요. 우리 아, 이게 중계했거든요. 더럽게 재미없었거든요, 진짜. 알리부터 메이웨더까지 라이브로 보셨군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메이웨더 이것도 재미없을 거다. 역시 재미없더군요. 네, 다들 그 복싱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 정말 재밌었다고 아 진짜 메이웨더 뭐 대단한 테크니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복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싱이라는 그 분야의 스포츠에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봤는데 아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데 라고 오히려 이게 좀더 역효과가 아, 생긴 그러니까 경기가 아니었나. 저는 또 음모론을 좋아해 갖고 메이웨더가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1년 내로 복귀해 갖고 다시 한번 한다. 그죠? 네, 다시 뭐 한번 그럴 할수것 있을 것 같습니다. 같아. 맥그리거도 은퇴했는데 네. 뭐 은퇴 복귀 전에 갖고 다시 한번 할것 같아. 그게 1,000억이라는 돈이 그쵸. 쓰고도 뭐다 쓰고 죽을 수도 없지만 네. 두배 있으면 더 좋아요. 야, 이 뭔가 굉장히 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 네, 이두배 느낌. 있으면 더 좋아요. 다뭐 1,000억도 다못 쓰지만 두배 있으면 더더 좋다. 좋다.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그 그때 메이웨더 파퀴어도 그랬지만 이게 정말 그 초심자들이 보기에도 재밌으려면 난타전, 인파이팅 이런 게 그러니까 돼야 짜고 되는데 치려면 극적으로 짜고 네. 쳤어야죠. 막피 근데 튀기고 막 네. 마우스피스 빠져나오고 막 이래야 이게 되는데 막 돌리고 여기에다가 아웃파이팅에다가 막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빠지는 치고 빠지고 하니까 하니까 이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가 있죠. 예전에 심판을 넣지 말든지 예? 아니면 권투 저거를 하는 대신 케이지에다 넣고 하든지 뭐뭐 이렇게 했어야 그게 뭐 되는데 그런 게좀 있으면 좋죠. 그냥 권투도냐니까 권투 선수가 이기겠죠. 아니면은 뭐뭐 뭐 저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맥그리거한테는 한 라운드당 발차기 세 번씩 허용 막 이런 그세 번을 1분에 한 번씩 어떻게 찰지 막 고민을 뭐 하는 거. 그래갖고 그 약간의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야지 핸디캡이나 한
그 있어야지. 아니면 그 분야의 접점이 있어야지. 네. 그냥 데려다 복싱 시키면 잡고 깔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 잡게 해주든가. 네. 쓰러진 걸 패도 된다든지. 네. 뭐 이런 게 있어야 그런 되는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세계 대결로 기억이 나는 게 옛날에 마이클 존슨이랑 네. 칼 루이스랑 150m 대결했던 게 있거든요. 예, 예. 그 제가 그때 육상을 되게 좋아해서 그 100m 남자 그 달리기 세계 신기록 추위를 다 꿰고 있었어요. 예. 9초 86 칼 루이스 때부터 9초 85 르로이벌에 예. 뭐부터 해가 그렇게 밑으로 쫙쫙쫙 깨고 있었는데 9초 84 도노번 베일리 뭐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클 존슨 200m의 완전 제 신이었고 거의 그랬었는데. 이제 그 150m 대결을 한다라고 엄청 기대하고 네, 있었거든요. 네, 육상 팬으로서. 네. 근데 이제 딱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그 칼 루이스가 뛰다가 중간에 햄스트링을 붙잡고 아아아아 이렇게 하면서 포기.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진짜 그 세계의 대결이 정말 정말 야, 재미없는 정말 네. 질 것 같으니까. 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 몰랐는데. 그리고 그거는 심지어 10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시작했는데 아 그리고 마이클 존슨은 그냥 뭐 적당히 그냥 뒤에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완주하고 참 많이 아쉬움이 남았는데 세계 이렇게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도 많은 경우가 진짜 많이 없어요. 없어요. 많이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1년 내로 복귀 전 하면은 나 그건 진짜 안 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1000억도 다 못 쓰지만 두 배가 있으면 더 좋다. 더 좋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은요? 네, 오늘은 맥펜 스탠다드입니다. 우리 맨날 메이플 로즈만 했잖아요. 네. 뭐 로즈는 싫다. 로즈가 깽깽거린다. 메이플은 너무 부들부들하다. 메이플이 깍깍거린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종식시킬지 아니면 더 발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파우페로가 요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파우페로 혹은 파우페오 혹은 포페로 뭐 이렇게 포페오. 불리고 있는 이 나무가 요새 이제 펜더에서 로즈우드의 대체목이죠. 네, 사용이 되고 있죠. 요새 로즈우드가 이제 가격대가 점점 올라가고 벌목이 금지되는 지역이 많아지면서 로즈우드의 희소성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또 요 로즈우드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문화사롱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오늘은, 시간에 오늘은 1000억이 있으면 다 못 쓰고 죽지만 두 배가 있으면 더 좋다. 좋다가 네, 오늘의 문화사롱이었고요. 굉장한 문화사롱이네요. 예. 네. 포페로를 이렇게 치면 카비우나라고 나와요. 카비우나. 카비우나. 카비우나가 포페로랑 같은 이제 예. 그 목재 용어라고 하네요. 네, 남미산이고요. 심재는 갈색 내지 짙은 자갈색 거칠고 고운 조직. 거칠고 고운 조직. 뭔 소리죠 이게? 네. 불규칙 목리, 내부성 매우 큼, 뭐 정교한 가구, 무늬 단판, 선삭, 수납작 등등의 쓰임.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99,000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엘더바디의 메이플 모던 C쉐입 넷, 포페로 지판, 스탠다드의 캐스트 실드 머신 헤드, 그리고 너트 너비는 42mm고요. 신세틱 본넛의 241mm, 9.5mm 지판 공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21 미디엄 점퍼 프레시고요. 648mm 스케일 길이 스탠다드 싱글 코일 스트랩피거 마스터 볼륨 그리고 투톤 6세대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브릿지 장착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지판만 포페로로 바뀐 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99,000원 뭐 할인 적용됐지만 가격이 아주 접근성 좋고 좋습니다. 98입니다. 98로 볼게요. 무게는 아주 적절하겠네요. 자 일단 먼저 오케이, 그냥 45 그거 아니겠어요? 45. 네. 피카드 포함 45. 네. 그리고 이건 뭐 우리가 몇이었죠? 74, 75? 74요. 74, 45, 74. 무게가 그냥 너무 스탠다드예요. 이게 스탠다드 무게 아닐까요? 네. 무게 몇 대 몇? 2일, 4일. 네. 선생님은 조금 생각보다는 더 주셨네요. 네. 네. 달아보겠습니다. 뾰병. 짜잔. 45. 아, 45. 선생님 40g 차이로 맞춰 주셨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써 주신 무게보다 높았네요. 네. 제가 오늘 좀 기운이 좋은 건데 이거. 3.45. 오늘 뭐 아주 무게랑 전체적인 사이즈들이 다 스탠다드에 완전히 가까운. 98 3.45 45 뭐, 74. 카메라가 내려갈지 모르겠죠. 요거 좀 찍어 주시면 보기 좋죠, 지금? 네, 저희 개비를 했죠. 네, 아주 이번에 엄청나게 지금까지 미뤄왔던 수건 사업 케이블, 패치 케이블부터 전체 케이블 싹 깔기 싹 깔기에다가 네. 패치 케이블 에비던스고 이거는 다
몬스터죠? 네, 엄청나죠. 네. 몬스터 에비던스. 네. 크, 기가 막히네요. 자, 그러면 이 포페로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잭을 바꿔서 그런가? 소리가 참 좋네요. 그러네요. 포페로 몬스터 에비던스. 아. 좋은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저금 목재의 대체목이 아니라는 사실 아시죠? 네. 네. 저금 목재 죽어도 아닙니다. 오, 마샬. 맥페는 요 세프 톤을 잘 만드는군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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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투박한 듯 굉장히 매력 있는 소리가 나옵니다. 엄청 좋네요. 샌더게인. 굿굿굿굿. 네, 아우 소리 좋은데요. 깔끔하고 그 뭐 로즈우드가 좀 질긴 소리가 나는데 좀 이렇게 좀 질긴 소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중음이 강조된 질긴 소리. 네네네. 이렇게 나는데 요거는 깔끔하네요. 네네네. 무슨 말씀이신지 예. 네, 알 것 같습니다. 그 깔끔하다라는 예. 게 그 깔끔한 게 약간 좀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로즈우드가 소리가 좀 더 조밀하다라는 느낌은 납니다. 네, 네. 더 조밀해요. 네, 좀 더 조밀하고 포페로는 그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덩어리가 큼직하게 네, 이렇게 간격은 좀 벌어져 있는데 네네네. 아니, 근데 그 벌어져 있는 그 간격 내에서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어떤 시원시원한 매력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그러셨거든요. 그 로즈우드의 그 중음대가 네. 좀 이렇게 좀 쩝 떡떡떡거리는 예, 뭐 그런 느낌의 특성을 예. 갖고 있다면 얘는 오히려 그냥 시원시원하게 예. 중음대가 나와서 오히려 톤에 대한 그런 접근성은 이쪽이 좀 더 편하지 않는가 예.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SRV 이제 나오잖아요. 네네. SRV 그 스티비 레이번 시그니처. 그게 약간 로즈우드 치고는 좀 밝죠. 그게 포페로입니다. 네. 이 그게 그러니까 화끈한 기어들에 예, 잘 어울리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포페로가. 막, 네. 막 이게 막 텍사스 스페셜 이런 걸로 픽업을 바꾼다 그러면 그 후끈한 소리 있죠. 막 후끈한 네. 소리 있죠. 그게 제대로 더 나올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뽑아내기에 더 적격인 목재라는 생각이 드네요. 포페로. 좀 더 단순 명료 로즈우드와 같은 계열인데 좀 더 단순 명료 화끈 이렇게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블루스에다 묻혀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팬더 앰프랑 마샬 앰프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샬이고요.
잘 들어봤습니다. 좋네요. 단순하면서도 깔끔하게 사운드를 쭉쭉 뽑아주는 퍼페로의 매력을 잘 봤습니다. 아, 좋다. 네.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 줄평은 1892화입니다. 1편에 리치 코젠 스트레이셨는데요. 네, 오방 눈탱이님. 아, 리치 코젠 진짜 개사기 캐릭. 락에서 블루스까지 못하는 게 없죠. 거기에 노래까지. 기타는 N4보다도 더. 이런 걸 왜 쓰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기타 같네요. 그렇죠. 네, 한 줄평. 역시 기타는 손가락 연습합시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뭐 그만큼 이제 그 매니악한 그런 느낌의 기타기는 하지만 뭐 멋이 있죠. 네, 그 기타가 해주 인간한테 해주는 게 너무 없죠. 네. 뭐 또 여기 조폭역 기토끼님 같은 경우는 M4 듣다가 갑자기 맛있는 걸 먹는 느낌 이렇게 오히려 리치 코젠 쪽이 좀 더 뭐가 있다 해주셨고 오방능팽이님은 M4보다 이게 더 왜 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다들 약간 개인적인 어떤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랜만에 오방능팽이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투어 바로 한 줄평 해주세요. 한 줄평 이렇게 되겠다. 포페로 절대로 싸구려 대체목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포페로가 그러니까 로즈우드의 대체목이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네, 성향이 확실히 네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이 중음에 대한 그런 어떤 사운드 특성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포페로들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좀 정립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 로즈우드나 메이플우드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뭐 선입견을 없애드리겠다고 블라인드 테스트 네, 해드리고 막 여러 가지 막 뭐 말로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도 결국에는 이 듣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그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게 선입견 없이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포페로도 저희가 그렇게 좀 시간을 들여서 네.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언어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번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포페로 곧 포페로 데이가 생기겠구나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페로 데이가 생긴다면 몇 월 며칠이 좋을까요? 페페로 데이가 11월 11일이니까 포페로 데이는 4월 11일이어야죠. 그렇죠. 네, 참. 개소리에 네. 네. 동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포페로 데이는 4월 11일이요. 네. 우리 형님 생일이죠. 4월에 탄생석은 다이아몬드죠. 그렇군요. 로즈우드 데이 있잖아요. 5월 14일. 네. 네. 89만 9천 원이요. 89만 가격도 좋고 뭐라도 좀 더 튼튼해진 느낌? 맥펜치고는? 네. 점심을 빼면 네. 점점이 나오네. 고득점입니다. 네. 야, 우리가 하고 한 나라 했던 펜더 스탠다드 치고는 고득점입니다. 네. 잘 만들었네요. 엘도바디죠? 엘도바디의 포페로.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엘도의 포페로인데 험싱싱 모델입니다. 그래서 혹 저 험버커가 포페로랑 상성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어떤 SRV나 그 픽업의 그 사운드의 지판의 특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험버커랑 잘 묻어나지 않을까 약간 좀 예, 예상은 예, 해봅니다만 네, 까봐야 알겠죠. 또 그 다음 시간은 제교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단단한 소리가 나야 되는데 맞습니다. 포페로가 픽업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운드를 내줄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한번 실험을 해보게 되겠네요. 네. 근데 다음 시간은 험포페로 험포페로 네 험포페로의 조합을 4월 가지고. 13일 네. 4월 11일 예 11일 네 4월 11일 네, 험포페로는 4월 13일 네. 험포페로는 4월 13일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험포페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